안녕하세요. M영순 채널입니다. OBS 스튜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튜브 방송하는 방법을 요청에 의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다운로드하시고 설치하시며 영상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OBS 다운로드를 받고 난 후 초기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파일 클릭을 하면 OBS 방송을 하기 위한 설정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설정 눌러봅니다. 왼쪽 메뉴에 일반 탭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체크를 몇 군데 해주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똑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있나 확인하기, 이곳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가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죠. 세 번째 있는 곳에 체크, 방송을 시작할 때 확인 대화 상자 표시하기, 이것을 눌러주는 것이 좋아요. 방송 시작하기 누르면 방송 창이 방송을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보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예, 아니요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방송 시 자동으로 녹화. 저는 요거를 체크를 했는데요.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체크하는 이유는 방송을 끝났을 때 유튜브 방송 승인을 받으신 분들이 실시간 방송을 하고 다시 모니터링 한다고 열어서 본인의 채널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하게 되면 뭐 불이익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채널 영상을 잘 못 보죠. 하지만 방송 시 자동으로 녹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내 컴퓨터 동영상란에 이것이 녹화가 들어가요. 방송 끝난 다음에 그 녹화된 분을 열어서 시청해 보시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좋은 유효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이것을 그냥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냥 놔두면 실시간 방송 분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죠. 모니터링 끝난 다음에는 영상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를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정렬. 자, 여기는 그냥 사용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자석 감도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쭉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수치를 적용하는 단추가 있는데요. 10.0으로 되어 있네요. 이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를 화면 변두리에 붙임,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소스를 다른 소스에 붙임, 여기에도 체크가 되어 있네요. 이대로 그냥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트레이 사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 화면의 설정 체크는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방송 탭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방송 탭을 눌러서 여기를 설정을 해주시는데요. 여기도 유튜브 방송 연결하기 위한 메뉴인데요. 여기 설정을 참 잘해줘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보시는 화면 영문을 잘 기억하셔서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설정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맞는 거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스트림 키는 어디에서 보는가? 자, 보이기, 보이기를 누르면 이렇게 방송 영문이 뜨죠. 자, 그 다음에 보이기 스트림 키 받기. 여기 스트림 키 받기는 클릭을 하면 스트림 키가 자동으로 받아질 수 있습니다.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유튜브 창에서 방송 열기를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서 방송 열기를 누르면 자, 방송을 하기 위한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수정 키워야 되나? 이렇게 키우면 자, 여기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한 수정을 쭉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은 스트림 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방송 스튜디오 창을 열면 여기 스트림 키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스트림 키 밑에 보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기 땡땡땡땡 번호가 가려져 있는데요. 그냥 여기서 복사를 누르세요. 복사를 클릭하시면 스크립보드에 복사가 됨이라고 뜨죠. 네,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이거는 닫겠습니다. 자, 닫고요. 그 방금 복사한 내용을 여기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붙여넣기 짝. 지금 저는 이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하면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떠지는데요. 붙여넣기는 위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내용이 있다면 딜리트 키에 요거를 눌러주시면 지워지는 거고요. 지운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창은 방송을 하기 위한 스트림 키 설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출력으로 들어가겠어요. 왼쪽 탭에서 출력. 자, 보이시는 화면에서
비디오 비트레이트 해가지고 2500kbps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화살표가 위로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위로 올라가면 수치가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하면 수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그걸 눌러서 할건 없고요. 여기에다가 영문 앞에다가 2500 숫자로 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2500을 반드시 찍어야 유튜브 방송할 때 안정적인 수치값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인코더 하드웨어 자 클릭을 해볼까요? 지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예, 하드웨어 이렇게 저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오디오 비트레이트 16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저처럼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화 경로 아까 방송분을 녹화한다 그랬죠? 그 비디오 녹화하는 경로를 기본적으로는 C 드라이브 동영상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찾아보기 해서 본인이 그 녹화분이 저장되는 경로를 설정해 주는 곳이에요. 따로 설정해 주고 싶으면 찾아보기에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대로 놔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C 드라이브에 녹화분이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 삭제하지 않고 저장만 계속하면 C 드라이브가 닫힙니다. 그러니까 방송 후에는 확인하고 모니터링 한 다음에 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녹화 형식은 기본적으로 MP4로 지정을 해주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MP4. 유튜브에서는 MP4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인코더 하드웨어 똑같이 예,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볼건 없고요. 밑에 경고 MP4로 녹화할 경우 하면서 경고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용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왼쪽 탭에서 오디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디오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저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샘플레이트에는 48 예, 해치로 되어 있고요. 채널 스트레오로 되어 있고요. 자, 이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광역 오디오 장치 목록 예, 데스크탑 오디오 첫 번째 스피커 사운드 블러스터 ODG 예, 요거는 저의 사운드 카드 명칭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운드 카드 명칭이 다 개인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의 사운드 카드 명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사용하남 자, 세 번째 마이크 지정인데요. 마이크는 몇 개를 장착하기도 하잖아요. 마이크 꼽는 단자도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꼽혀 있기 때문에 마이크 보조 오디오 완료 히어 사운드 블러스터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 소리와 마이크가 동시에 송출이 가능한 예, 라이브 할때 이게 상당히 필요하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여러분들 사운드 카드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사운드 블러스터이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화면 이대로 예, 같은 기종의 사운드 카드를 쓰신다면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쇄 속도, 빠름, 예, 피크 미터 형식, 예, 샘플 피크, 감시 장치, 기본값. 그다음에 윈도우 오디오 더킹 비활성화 체크가 되어 있네요. 예, 똑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예, 왼쪽 목록에서 예, 비디오 탭을 클릭을 합니다. 비디오 탭을 클릭을 하면 예, 기본 캠퍼스 해상도, 출력 조정된 해상도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 해상도는 권장하는 해상도는 1280 곱하기 720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1280 예, 720맨 밑에 있네요. 자, 1280720으로 지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적용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눌러주시고요. 아, 적용을 미리 눌렀네. 자, 단축키는 그닥 뭐쓸 저기가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근데 이걸 또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는 그닥 쓰지를 않아서 기록이 안돼 있고요. 자, 고급에서는 이 화면을 자세히 보시고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주세요. 렌더러, 색상 형식, 색 공간, 그다음에 파일명 형식, 뭐 리플레이 버퍼 파일 이름 접두사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아까 적용을 눌렀는데요. 예,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한 설정은 예, 잘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OBS 설정이 다 끝났으면은요, 방송을 한번 열어볼까요? 방송을 여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OBS 설정 모두 끝난 화면인데요. 자, 왼쪽 아래 하단에 보면 이렇게 장면 목록이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추가.
예, 눌러주시고요. 여기 장면 이름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름을 지어주셔도 되고요. 방송 화면 구성 제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옆에 바로 보면 또 소스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스 목록 설정을 해줘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추가 누르면 옆에 이렇게 화면이 말풍선이 떠요. 자, 오른쪽 클릭 추가 옆에 보면 대화 상자가 뜨죠. 대화 상자가 뜹니다. 디스플레이 캡처를 넣어 볼게요. 디스플레이 캡처는 모니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모니터 장면을 불러올 수 있는 화면이에요. 확인을 눌러 놓고요. 화면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선에 마우스 갖다 대고요. 꼭 눌러서 끌어 당겨서 만들면 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모니터 화면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 자, 모니터를 보이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녹화를 뜨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의 모니터를 보이면서 무엇을 알려줄 때 쓰는 화면으로 유용하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전환을 하면 이쪽 오른쪽으로 화면이 또 나타나요. 같은 화면이. 예, 방송 송출 화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검정 화면이 있는 위치거든요.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비디오를 또 불러 했죠. 비디오 영상. 자, 역시 소스 목록 오른쪽 추가 미디어 소스를 클릭을 합니다. 미디어 소스를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자, 반복을 클릭을 해주고요. 찾아보기 하겠습니다. 영상 동영상을 불러와야 되겠죠. 제주도 여행 영상을 볼까요? 이거 용산 영상 불러올게요. 용산 영상을 불러왔는데 여기 화면이 딱 뜨는데 이상하게 아까부터 화면이 이곳에 잘 안 뜨네요. 일단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확인을 했고요. 미디어 소스. 그 다음에 또 글자 텍스트를 넣어도 되죠. 텍스트 화면. 예,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텍스트를 넣는 거예요. 직접.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길까요? 그럼 요거를 엔터 쳐서 밑으로 탁 내려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 여기 이제 문자가 보이죠. 자, 문자. 요것도 문자도 이렇게 빨간 표시가 나와요. 글자 있는 곳에 이렇게 아무 데나 꾹꾹 눌러보면 예, 글자 폰트 사각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사이즈를 정할 수 있는 테두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큰가요? 좀 조그맣게. 자, 이런 식으로 놓고요. 다음 또 무엇을 불러올까요? 이미지도 한번 불러올까요? 이미지, 여기 이미지. 이미지는 이제 사진이나 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오른쪽 추가해서 이미지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어떤 이미지를 불러올까요? 사진, 뭐 꽃사진 하나 그냥 할까요? 꽃사진, 열기. 튤립 꽃이네요. 자, 꽃사진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지 아무튼 일단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니터 요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사이즈 맞춰줘야 되겠죠? 쫙 이렇게 빨간 점을 눌러서 이렇게 딱 예, 맞춰보시고 예, 조금 더 당겨볼까요? 예,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쭉 더 당겨보겠습니다. 사진이 이게 아마 원본이 엄청 큰 거라서 그럴 거예요. 아직 제대로 안 적이 돼. 사진 사이즈가 워낙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뭐야 엉뚱한 게 들어 사진이 클릭이 안 되고 자, 이렇게 자 모니터가 이렇게 돼 버렸네. 아까 모니터 지정해 놨잖아요. 모니터 사이즈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놓고요. 자, 요것도 사진. 자, 사진을 쭉쭉 당겼더니 요만하죠. 자, 요거를 요 화면에 맞춰야 되겠죠. 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사진 원본이 이래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옆에 화면을 보내볼까요? 전환. 자, 뒤에 화면이 보이네요. 그죠? 안 맞으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안 맞으면, 맞지 않으면.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사이즈를 맞춰주는 센스도 발휘를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팁으로
제주도 여행이었죠. 아까 튤립 꽃이었죠. 튤립 꽃. 이게 팔명이 뭔가. 요거였어요. 요 사진. 자, 요거를 알씨 꾸미기 화면. 자, 요 튤립 꽃이었어요. 예. 튤립 꽃. 원본이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자, 사이즈를 한번 정해볼까요? 알씨 꾸미기. 보기. 여기서 보통 유튜브 원래 화면은 1280, 1280, 그다음에 720, 720 이렇게 임의로 이미지 사진의 사이즈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기, 적용하고 적용, 아니 저장하기, 확인 이렇게 하고 다시. 오, 사진이 이렇게 확 줄어졌네요. 한번 쭉 당겨볼까요? 자, 이렇게 맞춰지고요. 화면 전환해 보겠습니다. 화면 전환. 자, 이 화면이 딱 맞죠? 딱 맞았죠? 이런 식으로 예,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화면은 이거 뭘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돼서 전환. 자, 예, 사진 이미지가 이렇게 됐죠. 또 이제 비디오, 아까 비디오 미디어 했죠? 미디어. 미디어를 위로 올릴게요. 쌤, 하나, 둘, 셋. 자, 이 예, 미디어 사이즈. 예, 미디어 사이즈도 딱 맞췄나? 미디어 사이즈도 다안 맞춘 것 같으네요. 이렇게 불러오고. 예, 딱 맞췄습니다. 자, 미디어. 미디어를 이렇게 보내주고요. 이 미디어 속에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이미지. 자, 이미지를 위에다 올려요. 자, 뒤에 비디오도 보이면서 이미지도 보이게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기능이 이제 본인의 얼굴 모양인, 얼굴 사진이나 그런 것을 내놓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글자, 텍스트. 텍스트도 위로 올립니다. 자. 텍스트, 글자가 보이죠? 글자가 보이는데 글씨가 색깔이 맞지가 않네요. 글자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또 무엇이 있나? 이렇게 됐어요. 화면 구성은. 자, 요 화면 구성이 다 완성됐다 치고요. 전환을 누릅니다. 자, 전환을 누르면 지금 이와 같은 왼쪽에 있는 화면이 오른쪽으로 갔죠? 방송 송출은 오른쪽 화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방송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감사합니다. M 영순이었습니다.